배텐과 네. 함께한 3년 반 동안 한 번도 게스트 생방은 안 하다가 예 처음 하는 거죠. 처음입니다. 예 좀 어떻습니까 느낌이? 굉장히 그 방송국에서 원하는 얘기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해서 좀 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워낙 인터넷 방송으로는 라이브를 많이 하셨으니까. 근데 또 인방하고는 좀 달라요 기준이. 예. 그 인방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허용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아주 그냥 눈 뒤집어 깎아 오고도 말 왜 하냐고. 이런 지상파 라디오에서는 좀 엄격하게 예. 그렇죠. 금기시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제가 눈으로 뭔가 이야기하면 예.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.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신나서 말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예. 제가 대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안에 스프링도 있어요. 유용한 스프링 이렇게 늘려요. 아, 그 스프링을 최대한 늘려서 일직선이 됐을 때 예. 그걸로 삶은 계란을 자를 때 쓰면 좋다. 아니요, 다 피면 안 되고 이렇게 구부러졌을 때 하면은. 핑킹가이 그 아~ 효과가 되겠죠. 이쁘게. 그러네. 예쁘게 잘라지겠네요. 네, 데코가 되겠죠. 오,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. 쇠맛이 네. 나면 어떡하죠? 이제 철분도 이제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제 철분도 이제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아, 이 정도도 안 돼요? 아, 이거는 의학적으로 이게 네.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. 아, 이것도 때문에. 안 됩니까? 네. 그러면 이거 이게 철분도 그 뭐라 그래, 섭취할 수 있는 것 같은 묘한 기분 좋은 제가 봤을 때는 다 있는 거를 요약해서 그 쏟아내기보다는 네. 그냥 한 대까지 해서 적당히 그냥 그 갑자기 끝내라. 지져놨으면 좋겠어요. 그냥 지져놔라. 네. 응급처치죠. 응급처치. 그러니까 그 지금 지져놓다고 하는 표현이 그 옷에 네. 한 올 삐져나왔을 때 라이터로 지져놓는 것처럼. 아니요, 저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팔 이렇게 지지잖아요. 그 팔 이렇게 지지잖아요. 예? 뭔가 기승전 가다가 갑자기 그냥 갑자기 훅 끝난 느낌. 걸작으로 대접받는 게 뭐 슬램덩크도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오히려 좀 여운을 줬어요. 그쵸? 슬램덩크는. 예. 그런 식으로 슬램덩크를 좀 약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좀 하죠. 일단 허리를 부러뜨리죠. 주인공을. 일단 허리를 부러뜨리죠. 가능합니까? 1회 만에? 충분히 가능하죠. 가능하다. 납득이 가는 스토리로 마무리 짓기가 없었기 때문에 예.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런가요? 예. 알겠습니다. 잘 지져 놓으면. 자. 보풀의 길을. 보풀의 길을 지지듯이. 채팅창에 배텐 오늘 갑자기 훅 결말이라고 다음 주 보디가 생록방 오기로 했는데 그때까지는 살려놔야 될 텐데요. 만약에 만에 하나 네. 못 살린다면 침투부에서 제가 어떻게 장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섭외 카드를 본인이 가져가겠다. 네. 거의 마왕급이네요. 에러.